백양사슬암사입니다. 백양사슬암사는 백양사 남쪽 자락에 자리 잡고 있는 천년 부처입니다. 낙동강 쪽으로 가는 길입니다. 산속은 의외로 이렇게 인도가 있어서 아주 걷기가 수월합니다. 일단 여기까지 오는데 조금 시간이 걸리지만 굉장히 공기도 맑고 좋은 뒤라서 먼지도 나지 않고 걷기에 딱 좋은 날씨네요. 산속을 걷는 것은 다양한 공기를 마실 수 있어서 다양한 냄새를 맡을 수 있었습니다. 드디어 찾았습니다. 입구간 중간 인정대 보이네요. 지난번에 파손되었는데 깔끔하게 색으로 교체해 나왔네요. 그러면 도장을 찍겠습니다. 천안사 6-2구간입니다. 천안사 새로 교체된 도장을 찍었습니다. 어우, 깔끔하게 잘 났습니다. 끝! 여기서 여기까지, 여기서 여기까지. 백양사 애신봉이라는 곳이 있네요. 589m. 애신봉은 다음에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4.7km 백양사 마라톤 코스네요. 2만보 걷기 다이어트. 오늘은 선암사에서 계금동으로 가고 있습니다. 선암사에서 계금동 쪽으로 가고 있습니다. 물소리 들리시나요? 여기는 꽃내음길. 봄에 꽃이 피면은 한 번 더 와야겠네요. 꽃내음길. 여기는 평지니까 좀 빠르게 한번 걸어볼까요? 선암사 1.5km 오행 약속터. 이 백양산의 특징은 물론 비 온 뒤라서 그런지 모르겠지만 물이 많이 흐르고 있다는 것입니다. 약수터도 있는가 봐요. 계곡의 물소리가 이렇게 들어갑니다.
있어. 검길곡, 검길곡, 보라색깔. 빼빼빼빼빼빼 마음이 외롭고 한번 질러 나처럼 이렇게 가슴을 풀고 궁다리 사바라 지금 그 사람 이름은 잊었지만 그의 눈동자 입술은 내 가슴에 있는 바람이 불고 비가 올 때도 나는 땀을 만들어낸 나무 맛을 나무는 보고 숲은 못 본다.